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직접 본다면 어떨까요? 전파를 직접 보고 즐기고 만질 수 있는 전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지성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진동판 위에 얇게 뿌려진 모래가 꽃을 그려냅니다.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모래가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잇따라 다른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헤르츠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데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모래를 이렇게 뿌려줌으로써 보여준. 아이들은 전파가 부리는 마법이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직접 TV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무전기를 통해 파동을 만들면서 전파와 가까워집니다. 전파의 개념이 어려울 법도 한데 놀이를 통해 접하는 전파 공부가 그저 재밌습니다. 전파 볼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나주로 이전하면서 서울에서만 개최되던 전파 페스티벌이 광주에서도 열리게 됐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전파를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ICT 산업을 이끌어나갈 주역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 5일 동안 열리는 전파 페스티벌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